주제인데 균형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신앙생활에서 제가 원래 균형을 할 때 12가지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볼게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저와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균형은 영성의 균형이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영성이라는 말이 일단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일단 영성이 대충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러면 내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영성이 기독교적 용어일까요? 세속 용어일까요? 영성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 없었던 단어인데 바깥에서 가지고 들어온 단어예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스타트가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이라는 기본 전제하고. 그러면 영성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영성의 첫 번째 종류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영성이 있어요. 일반적인 영성. 이게 뭐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씩 얘기하는데 이전에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만한 구멍이 있다. 이 구멍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20세기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에서 그걸 가져와서 파스칼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만들었거든. 왜냐하면 일반적인 영성이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정말 그 가난하고 힘들 때는 모르겠는데 먹고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살만해지니까 마음에 또 허전한 뭐가 있더라는 거지. 정신적으로 사람들이 허전함을 느낀 거지. 그래서 이게 물질적으로 말고 뭔가 채워진 것 하는데 채워지지 않은 어떤 정신적으로 허전한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 이걸 일반적인 표현에서 영성이라고 한 거예요. 몸 말고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물질 말고 허전한 정신적인 허전한 것을 채우려는 영적인 욕구, 이걸 이제 영성이라는 표현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운동들이 있었지? 그래서 여기 들어봤죠. 뉴에이지 같은 거 들어봤어요. 뉴에이지가 인간이 어떤 그 허전하고 빈 공간 같은 상황들을 놓으려고 만들었던 운동들이 무엇이죠? 뉴에이지 그런 거 들어봤죠. 초월 명상, 그 다음에 요즘도 뭐 길거리 가면 나오는데 기,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가 같은 거. 이게 다 영성에 대한 일반적인 추구 현상이에요.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빈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만들어 주었다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생긴 구멍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메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뭔가를 이제 다른 어떤 신기한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영성이지. 그게 이제 영성의 첫 번째죠. 일반적인 영성. 그럼 또 다른 영성이 있어요. 두 번째 영성은 뭐냐면 일반적인 영성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건데 종교적인 영성이 있어요. 불교,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교에서 이제 영성을 추구하는 건데 일반적인 영성과 종교적인 영성의 차이점은 뭘까? 뭔가 그런 거 아닐까?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영성이라 하면은 그냥 이제 자기 내면에서 뭔가를 답을 찾는다거나 그런 거고, 종교적 영성은 외부에 답이 있다. 그렇지. 그거지.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든지 초월적인 사상이라든지 초월적인 가치하고 연합을 통해서 나의 허전한 부분을 메꾸려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성보다 조금 높은 거지. 내 안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찾게 된다면 혹은 연합을 통해서 내가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종교적인 영성이죠. 그럼 이제 영성의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일반적인 영성이 있고 종교적인 영성이 있는데 그게 말고 또 다른 영성이 뭐냐면 기독교적 영성이 있어요. 자, 그럼 또 질문해 볼게. 불교, 이슬람교와 기독교도 다 종교잖아. 네. 그런데 불교나 이슬람교의 영성 추구와 기독교의 영성이 다른 점은 뭘까? 외적인 모습 있잖아. 종교적인 모습. 이슬람교나 불교나 기독교가 외적으로 추구하는 영성은 거의 비슷해요. 외적으로 뭘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외적으로 어떤 거냐고 이렇게. 그 기독교 안에서 방언 있죠, 방언. 네. 방언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가끔씩 하는데 아프리카에 사는 내가 아는 그 동서 자기 아버지 큰아버지가 선교사인데 아프리카에서 흑인이 한국말로 방언하는 것 같다. 근데 이렇게 하죠. 경상도 말로. 하나님 도와주이소 예, 도와주이소 예, 이럴 거 없더래. 그래서 네가 지금 하는 말이 한국말인지 아니야. 그리고 이게 한국말 중에서도 경상도 말이라는데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방언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방언이 기독교에만 있느냐는 거예요. 스님들도 방언해요. 방언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것으로 이게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병 고치는 거 있지. 그게 기독교에만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슬람교하고 불교에도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입신 있지. 사람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게 어떤 환상, 깊은 환상 같은 그거 다 있어요. 특별히
일반 표현이 그런데 일반 하수들은 못하는 데 있잖아요. 불교의 고슴들은 그걸 다 해요. 고슴들은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웬만한 현상들을 싹 다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방언이나 입신이나 뭐 치유라든지 이게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잖아.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냐는 거야. 도대체 내가 기독교인으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기독교라는 영성이 일반적인 영성과 다른 종교의 영성과 내가 추구하는 영성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인지를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해야 할 영역이거든요. 도대체 뭐가 다르니까 내가 여기에 지금 있느냐는 거지. 그게 뭘까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다른 건요. 다른 영성들은 아까처럼 초월적인 연합과 초월적인 어떤 힘이나 사상이나 가치와 연합인데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성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시 천천히 얘기해볼게요.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거든? 그러면 그때 내가 체험하게 되는 영성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혹시 무당이 꽃하는 거 본 적 있어? 그러면 TV 같은 데서 무당이 작두 타는 거 있잖아. 작두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네. 차 위에 딱 올라가는데 보통 사람은 발이 잘리는데 무당이 작두를 타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무당 안에서 다른 귀신 딱 들어오면 무당의 목소리를, 애기 목소리를 내거나 돌아가신 어떤 분의 목소리를 내거나 할아버지나 할머니 목소리를 낸단 말이야. 그러면 무당의 굿에서 작두를 타거나 이상한 말을 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당은 있잖아요. 이제 또 무당이 작두 타기 전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무당이 뭐 돼지머리 돈도 놓고 해서 흔들잖아. 한창 하면 무당이 뭘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귀신이 나에게 와 오기를, 그래서 입신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귀신이 아니잖아. 거룩한 영이잖아. 귀신과 악령과 성령의 차이점은 뭘까요? 성령은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니에요. 인간이 40일을 금식하든 100일을 금식하든 칼로 자기 몸을 찢든 그렇다고 성령이 올 수 없어요. 성령은 오직 아까 얘기했잖아. 성령 스스로 우리에게 내주하셔야지만 체험할 수 있는 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있을 때 저 이제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신다. 사람들이 막 음악을 하고 막 하잖아요. 성령은 인간이 뭘 한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인간의 행위 때문에 그럼 더 많이 역사해주고 인간이 저를 하면 덜 봐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가 말했듯이 성령은 우리를 강간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인지나 우리의 어떤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를 강제로 바꾸는 분이 아니듯이 인간이 막 노력한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을 해서 성령이 오지 않아요. 성령은 오직 스스로 임재하시는 영이거든요. 내가 이제 제가 가졌던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이제 그 군대에서 있을 때 제가 이제 3개 종파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처음 1년 동안은 법당에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당에서 밥 먹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신부님들하고도 1년쯤 생활해봤고 법사님들하고도 1년을 지나봤는데 내가 참 신기한 게 4시 반 5시에 일어나면 법당에도 일어나요. 성당에 일어나는데 법당에서도 막 목탁을 친단 말이야. 거기서도 이제 하거든. 나도 새벽 예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교도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해 이제 그 시간대에. 그리고 너무 느끼는 게 얘네들은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잠깐 뭐 요즘은 무릎 꿇고 기다릴 거 없잖아. 마음빠르게 없어져 있으니까. 근데 아까처럼 걔네들은 108분 내랑 108일을 하거든. 그럼 이게 엄청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분명히 내 입장에서 좀 우상인데 이제 근데 더 진지해. 우리보다. 우리는 뭐 무릎 꿇고 한 3분만 있어도 못한다고 주리를 트는데 왜 저들은 더 저렇게 진지하게 저런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집을 짓는 현장에서 일하는 형제가 있는데 자기한테 지금 이슬람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대요. 막노동 하는. 근데 이 친구들은 라마단 기간에 금식이잖아요. 금식하는데 막노동을 한대. 이거 물어보고 근데 너 괜찮냐? 괜찮다고. 라마단 기간에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또 점심시간 때는 메카를 가서 기도하고 막노동을 하는 거야.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행위와 열심으로 따질 때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일반 종교적인 영성은 뿌리가 없으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영성과 일반적인 영성을 현상은 비슷해 보여도 기본적으로 너무 다른 것은 성령은 뿌릴 수 있는 영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교적 열성과 열심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